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해운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올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운 운임 관련된 이제 하락 부분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월 29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해운 운임이 지금 SCFI 같은 경우 이제 4,177원 이제 하락을 했고요. BDI 같은 경우는 2,40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신 이제 BDI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이후에 계속 2,000포인트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운임 지수가 그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운사들의 1분기 실적은 여전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이제 HMN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이 한 80% 증가한 4조 4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0% 증가한 2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BDI 그러니까 벌크선을 운영하고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작년보다 61% 증가한 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 증가한 이제 1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뭐 주춤거리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거는 뭐 상하이시가 이제 경제 봉쇄를 이제 푼다라고 하게 되면 상하이를 통한 물동량은 좀 더 증가하게 될 거고요. 관련된 해운 운임도 지금보다는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 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펜오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뭐 벌크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뭐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이 85%, 그다음에 순이익도 뭐 150% 증가 이제 5,729억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컨센서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매출은 61%, 영업이익도 100% 넘는 그런 이제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DI가 그 2월 중순 이후에 계속 2,000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익도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원화 약세에 따라서 이런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5월 중순 이후서부터 아마 해상 운임 부분이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실적 호정 부분도 2분기에는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올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4월 14일 이후에 지금 연기금에서 한 23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이나 투신권 같은 경우도 100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뭐 100만 주 가까운 지금 물량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해운 운임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 어저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 조정을 이제 보이는 한 6,500원 선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은 5,5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운주 중에서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펜오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를 해줬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맥락은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봉쇄 완화 정책을 펼치고 이제 부양책을 실행할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자라는 관점인데요. 일단 IMF 같은 경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0.4%포인트 정도가 조정이 된 거고요. 수출도 10% 초반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역시 중국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 달성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미국 GDP가 5.5%, 그래서 중국의 4%를 훨씬 더 추월했거든요. 지금 시진핑 정부는 어쨌든 강한 중국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 면에서 미국에 뒤처지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프라 투자, 단기간에 GDP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 소비 정책, 소비 쿠폰 지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혹은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소비주로 분류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하고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섹터는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 ODM 업체로서 국내외 주로 브랜드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40%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중국향 화장품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메틱 섬유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섬유는 이제 그 화장품 기능을 더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뭐 아토피 개선이라든지 피부 노화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뭐 의류라든지 친구류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좀 도전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았고요. 할랄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고 올해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현재가 83,9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77,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부양책 본격화와 관련해서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 7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